대한제국 황실의 재산들, 지금은 누가 주인일까요? 광복 직전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 규모는 약 500억 원, 현재 가치로는 약 35조로 추정되는데요. 경복궁, 창덕궁, 덕수궁 같은 부동산도 있었고 1만 점이 넘는 미술품과 수백만 원의 은행 예금도 있었죠. 이 엄청난 재산들, 1945년 광복 이후 구황실 재산처리법이라는 게 생기고 모두 국유화됐는데요. 근데 이 국유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 2천만 원짜리 황실 토지가 84만 원에 거래된 적 있는데요. 이렇게 황실 재산들이 시가 10분의 1 수준으로 당시 권력자들에게 헐값에 팔렸다고 합니다. 아무튼 황실 재산을 국유로 하는 대신 구황족들에게는 생계비가 지급되었는데요. 고종의 딸 덕혜옹주. 1974년 덕혜옹주는 창덕궁 낙선제에서 상궁 3명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해 현재 가치로 약 1억 6천만 원을 받았대요. 그리고 고종의 손자인 이구씨는 미국과 일본을 오가는 생활을 했는데요. 96년에 귀국해 10년 뒤 숨을 거둘 때까지 후미유지비로 매년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. 또 조선의 마지막 황손이라는 이석씨, 전주씨가 제공한 한옥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요. 관광 활성화 명목으로 연 9천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